비씨 주산풀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며 타주는 물론 멕시코에서까지 소방관이 도우러 온 결과 때문인지 주말 사이 진행 중인 산불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비씨주 산림국토 천연자원 운영 및 전원개발부가 26일 오전 6시에 발표한 산불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 기준 현재 진행 중인 산불은 총 258건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272건에 비해 14건이 감소했습니다. 비씨 산불방재본부의 웹사이트에는 26일 오전 현재 259곳으로 나와 있어 밤 사이에 한 곳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방재본부 웹사이트에 26일 오전 현재 각 지역별 진행 중인 산불을 보면 캠룹스가 91건, 사우스이스트가 68건, 프린스 조지가 48건, 그리고 캐리브가 39건 등입니다. 비씨 주 산불을 끄기 위해 총 3,278명의 소방관 및 관계자들이 산불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타주에서 온 소방관도 72명이 있습니다. 소방 헬리콥터와 항공기와 지상 요원들도 198명입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멕시코의 소방관 100명이 아보츠포드 비행장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이외에도 25일 산불방재본부의 SNS에 따르면 퀘벡주에서 113명의 소방관이 도착해 오카나간으로 향했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곳은 58개이고 대피 경계령이 내려진 곳은 83곳입니다. 현재 산불이 가장 심한 지역 중에 한 곳은 메리트의 북동쪽에 위치한 화이트랑 레이크입니다. 고온의 건조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산불을 더 격화시키고 연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피해 규모는 9,414헥타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